빌립보서 강의 오늘 일곱 번째 시간도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웠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성도들을 현혹케 하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또 손할례당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는 이들을 삼가고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나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손할례당인 이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전혀 상반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율법의 온전한 행위로 받을 수 있고 또 설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원래 할례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선민을 구별하는 표식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의 남자는 단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주장이죠.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할례는 내가 율법을 다 행할 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내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할례를 받았어도 내가 율법을 하나도 어기게 되면 율법을 범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와 같다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소용이십니까? 그 다음에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어디 하라? 육체가 아니고 마음의 할지니 여기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주 이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것이 이 할례인데 여기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민이요 또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참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이 거듭났어. 그 이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참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곧 이면적 유대인이요 참 유대인이요 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이것이 마음에 이해가 되세요? 그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신 육체의 할례는요 손으로 하는 것이죠. 손으로 육체를 그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육체로 손으로 하는 것이나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는 것.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라도 할례 받지 않는 자라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십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이 육체의 할례나 율법의 의에 있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에 있고 율법의 의려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자가 뭐예요? 참 할례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거듭나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자가 곧 왜 할례라는 거죠. 이게 참 할례파라. 그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율법의 의나 인간의 의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더 강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중요합니까? 첫째, 인간의 의는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복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인 군자라 할지라도 완전하신 그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서 볼 때는요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선은 절대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의 기준 앞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가 없다. 왜?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형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태어난 갓난아니까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그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치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성의 진리를 부인하는 자다. 성의 능이 모든 자의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 죄인이 아니라 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자, 진리를 부인하는 자. 요한 1서 1장 10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죄 없다 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아, 목사님, 나 죄인 아니에요. 믿음의 첫 단계가 뭔가? 믿음의 첫 단계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before God.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왔던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찾아서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우리 감독사님, 그럼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의나 자랑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 모이면 사람들끼리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선하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났고 조금 더 깨끗하고 의롭다고 그런 시비를 벌일 때가 있죠. 그죠? 남의 것을 훔치고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당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선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선하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보다는 그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예 예수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사서삼경을 읽고 도를 닦고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중에 불교자들 중에도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중도를 보세요. 속신을 떠나서, 아예 속신을 떠나서 절간에 앉아서 도를 닦고 또 닦고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죄안 짓고 살자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 선이라는 것은 도토리 키대식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대는 거예요. 도토리 키대맞자 그게 그거지 뭐. 선하면 얼마나 더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롭습니까? 크고 작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면 죄인이지.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인정하세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너도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똑같은 죄인들끼리 뭐 네가 어떠니 제가 어떠니 뭐 이렇게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고 누가 누구를 분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 100층짜리 빌딩이나 1층짜리 빌딩이나 보면 100층짜리 건물이 훨씬 높아 보이잖아요. 아니, 보이지 않죠? 와, 그것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 피트 상공 높이 올라가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쭉 보면 100층 건물이나 1층 건물이나 뭐예요? 뭐가 같이 보여요? 저만 하는 건 100층이나 1층이나 별 차이 없어. 똑같아. 더 높아 보입니까? 아니, 점 하나로 보여. 점. 다 점으로 보이는 거야. 다 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만약에 인간에 쌓은 도나 선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석가도, 공자도, 모하메트도 다 지금 천국 갔을 거예요. 다 공부받아서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의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만나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천국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어렵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스스로 율법의 흠이 없고 자칭 의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죄하시고 이 독사를 하시더라. 배치는 무덤 같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얼굴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 옳소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르짖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나의 행함이나 나의 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4절에서 6절만 읽겠습니다. 4절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떤 자라? 홈이 없는 자라. 그렇게 봐. 이건 자기를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홈이 없는 자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하던 자였어.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도 뭐 때문입니까? 유대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울만큼 어려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의나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랑하던 이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네. 자,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누가 화장실에 가서 큰 용변을 보고 그것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사람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하고 그냥 두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들이요. 육체의 자랑거리들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할례, 그 다음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의 의, 유대교의 신앙, 가문, 확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가 있어요? 배설물이란 것입니까? 이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육체로 자랑하는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내게 구원도 주지 못하고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게 예수를 믿는 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믿음에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버린다. 미련 없이 버린다.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시죠.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은혜를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님께 영생 얻고자 구원 얻고자 나왔어요. 예수님께 그 청년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계명 이런저런 계명 다 지켰느냐 율법을 다 지켰느냐 하니까 네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쫓으라 해요. 이 부자기 때문에 청년이 때문에 아마 많은 재물을 가졌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믿음에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재물. 그래서 그때 그 청년이 예 하고 가서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아니에요.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 예수도 믿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도 좋고 구원도 받고 싶고 천국도 받고 싶은데 NO!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 거예요. 그렇죠? 권지사님 진짜 어리석은 자죠. 아니 그 죄물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된다고 자기에게 구원도 주지 못하고 천국도 가지 못하게 하는데 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재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건 이 청년뿐 아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한두 가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나 탐심이든 돈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자식 우상이든 내가 가진 지위, 명예, 학벌 내가 신뢰하면 내가 의지하던 육체의 자랑거리들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안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예수 제대로 못 믿어. 그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 속에 이 죄된 탐심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내가 다 팔고, 다 나누어 주고, 다 비우고, 그래야 온전히 나를 쫓을 수 있고, 온전히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둘째 이유는 뭔가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죠. 내가 이전에 육체에 자랑하던,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질로 여기 버리는 그 이유가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곧 뭐예요?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기에 내가 자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이고 다 버린다는 거죠. 왜? 이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왜 붙들고 있습니까? 바보같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지식, 모든 보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보아 구원뿐 아니고 천국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다 얻게 되므로 내게 구원도 주지 못하고 내게 진정한 복이 되지도 못하는, 도리어 내게 해를 주는 세상 복들을 다 복 때문에 붙들고 있겠어요. 유익하지 않아요. 똥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동안 의지하며 남들에게 자랑한 것들이 뭐예요? 이런 뭘 자랑하세요? 뭘 자랑하셨어요? 자식 자랑합니까? 돈 자랑합니까? 아,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학벌 자랑합니까? 여러분 가진 그 명예 있습니까? 그 명예를 자랑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자랑해요? 누가 그랬잖아요. 그 사
사람이 매일 입벌리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레벨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보다도 믿음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있고 귀한 것입니까? 답시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분입니다. 그럼 대답 남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귀하고 예수가 가장 귀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던 내가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잃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다 버려도 예수만큼 절대 버리지 마시길.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보배요, 예수가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폐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저희가 드리 축원합니다.